그러면 이 신문지 안에 비닐 그 안에 또 신문지로 쌓여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위 보시면 아시겠죠?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이 자동차 회사죠 한국 GM의 전 노조 간부 집을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이 돈뭉치가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이 돈뭉치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이 전 노조 간부의 집 화장실 천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돈다발 사진을 오늘의 한 컷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임광희 기자. 네. 뭐 현금 뭉치가 있고 5만 원권이고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이게 깨끗한 돈이라고 한다면 뭐 집 근거에 놔두거나 그랬을 텐데 화장실 천장에 놔뒀다. 뭔가 조금 구린 돈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또 그런 게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늘밭에서 돈 뭉치가 나오고. 그렇죠. 예, 전당포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좋지 깨끗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숨겼겠죠. 우리도 만약에 아파트 화장실 저 공사하다가 갑자기 저런 돈 나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해 5월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국 GM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한국 GM의 전 노조 지부장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이게 천장에서 4억 원이나 나왔고요. 또 트렁크에다가 우리 차 안에 노상 갖고 다니고 밖에다 세워놓은 트렁크 안에서도 현금 5천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인천지검이 이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네네. 직접 찍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천장 위에 예, 화장실 배관도 보이고 예. 예. 뜯어보니까 그렇게 돈이 뭉치가 나오길래 이게 뭔가 하고 꺼내보니까 5만 원권이 가득 들어있는 이게 무려 4억 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납품업체들한테 5억 6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고 하청업체 직원 3명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정규직 전환 대가 받았다. 이게 노조 간부는 상당히 그 노조원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도덕성 측면에서 깨끗해야 되는데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일이네요. 아, 그렇죠. 이제 노조가 운동, 노조 운동을 하면서 사측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게 그런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 여유가 있는 사측에서 우리에게 양보를 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노조가 사안을 대하는 자세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완전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도덕한 걸 떠나서 정말 추잡한 범죄인 거죠. 왜냐면 비정규직 노동자 정말 어렵습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말 어려워서 정규직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돈을 받습니다. 2천만에서 7,500까지 받습니다. 그 정규직 노동자가 전환된다 하더라도 정말 몇 년치 연봉을 받은 겁니다. 지금 범행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요. 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이 있을 때 노조 간부에게 1인당 2천에서 최대한 7,500까지 뇌물을 줍니다. 뒷돈이라고 하죠. 네, 저 그림 보니까는 그렇죠? 그런 이해가 되는데 네. 성적 조작시켜서 합격시켰다는 얘기인데 네. 그 회사는 왜 노조 간부의 청탁을 왜 들어주는 겁니까? 그 아시겠지만 GM 한국 그 부처님 그 공장도 한때 노사 분규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측 입장에서 보면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그 사측 그 임원들도 그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